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다녀오신 우리 안치홍 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살짝 좀 타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어떻습니까? 거기는 날씨 좋아요. 네. 뭐 오키나와 그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씨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주일 갔다 오면 시커멓게 타지. 아, 그니까요. 조금 탔죠. 조금 타셨어요. 네. 조금 탔습니다. 조금 타고 머리도 좀 탔어. 머리도 타요? 태웠어. 머리도 태웠어요? 못 네. 갔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안치홍 의원님과 또 오랜만에 또 저희 이 방송을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정말 이제 3월 9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오늘 이제 WBC 드디어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또 열리게 됩니다. 어제 보니까 네덜란드와 쿠바의 경기, 또 네덜란드 승리를 거뒀고 또 파나마와 대만의 경기 이제 홈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파나마 대표팀이 또 대거 득점을 하면서 또 승리를 또 거두면서 이제 A조 두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B조 이 대한민국과 이 호주의 경기로 또 B조 일정도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 얘기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저 뒤에 이 선발부터 또 쭉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가 오늘 경기 또 프리뷰 살짝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이거 간단하게 해야 돼? 아,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 제일 중요한데. 네, 저희가 방송 끝나면 또 10시 40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간 20분 만에 또 이제 경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좀 간단하게 또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말씀을 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말씀을 원하시죠? 총평? 총평. 뭐 예상이라든지, 네, 예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접근법 이런 것들.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네.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한 6대 4, 7대 3 정도로 우위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우위인데 과연 어떻게 풀어 가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급하지만 않으면 된다.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호주 대표팀에 좋은 선수들도 많이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뭐 내노라 하는 그런 뭐 선수들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네네. 뭐 없다시피 해도 된다. 라인업을 보면은 그리고 또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또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이 선수들이 결국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그 역효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상님이 이런 투수를 상대로 큰 점수 못 뽑는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호주 대표팀이 선발 투수로 내세운 뭐 이 올로인 선수, 잭 올로인 선수. 요 선수가 원래는 뭐 서폴드 아니면은 이제 팀 에서튼이라고 이제 국제 대회에서 또 에이스 역할을 해줬었던 호주 선수가 있거든요. 두 선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제 올로인 선수를 일단은 또 등판을 시켰습니다. 이 선수 키가 굉장히 큰 좌완 선수. 좌완 투수이기는 한데 마이너리그에서 저 마이너리그 성적 있잖아요. 저 마이너리그도 사실은 상위 싱글A, 싱글A까지밖에는 이제 올라오지 못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민국 대표팀이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수더라고요.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스카우팅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 선수가 싱킹 페스티벌 그러니까 투심이죠. 투심이랑 또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결정구는 뭐 커브를 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투심은 뭐 이제 좌완 투수니까 이렇게 나갈 거고 뭐 그다음에 뭐야 체인지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갈 거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좌완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타자에게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리그 시절에 등판했던 대로만 던진다면은 이 투수도 경쟁력이 있겠죠. 오늘 경기는 하지만 이 국가 대항전이라는 건 정말 다릅니다. 아, 클래스가 다른데. 네, 마이너리그 타자들이랑 클래스가 다른데. 그래서 과연 그때만큼 던질 수 있을지는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이 선수는 많이 흥분한 상태에서 경기에 아마 임할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대량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시나 많은 연타를 생산을 해내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야구라는 스포츠 지켜보시면은 대량 득점에 성공할 때 보면은 많은 안타 개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실책, 볼넷들이 많이 이제 섞여 있다 보면은 대량 득점하잖아요. 똑같은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출루를 하면서 상대방의 실책도 좀 끌어내고 많은 안타를 때려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가기보다는
출루에 대한 최대한 목적. 그러다 보면 뭐 견제 미스도 나오고 수비 미스도 나오고 상대 실책으로 인해서 막 득점되고 하면은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팀이니까 오히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가면 천천히 돼. 네. 1차전이니만큼 또 타자들도 좀 생소한 투수들을 상대로 좀 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호주전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고 네. 이게 만약에 상대가 일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경기 끝나. 공 100구 안에 경기가 끝나더라도 과감하게 빨리빨리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상대로도 이렇게 침착하게 좀 지켜보다 네. 지켜보자. 계속 지켜봐. 3시간 계속 지켜보다 끝나는 거라서. 그냥 지켜만 봐요. 예. 네. 이 올로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A 선수잖아요. 싱글 A 선수를 상대로 좀 점수를 많이 뽑아내야 팀 타선도 살고 분위기도 오를 것 같다. 또 세라피모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선수가 또 이제 땅볼을 많이 유도해 내는 선수라고 하는데 뭐 그건 역시 고영표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내야 수비, 이 수비에 있어서의 안정감이 어느 팀이 더 보여주느냐, 이 단기전에서는 역시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호주 대표팀도 뭐 눈에 띄는 선수, 뭐 에런 화이트필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글랜디닝? 이런 선수들이 있긴 있지만, 그 선수들이 뭐 그래도 한 방은 있더라고요. 뭐 에런 화이트필드는 약간 좀 리드오프 느낌이지만 다른 타자들은 이 호주 리그 질롱 코리아 같은 거 보면은 툭 맞았는데 휙 넘어가는 그런 타구들 워낙에 이제 덩치들이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파워는 또 지니고 있다. 이 장타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고영표 선수가 또 낮게 잘 땅볼을 유도해 내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이 선발 라인업 좀 나왔더라고요. 이제 에드먼 선수가 1번, 이 김하성 선수 2번, 이정우, 박병호, 김현수, 박 박건우, 최정, 양의지, 나성범 이렇게 이제 출격을 하게 되는데 이 눈에 띄는 점이 역시 이제 박건우 선수의 지명타자 기용인 것 같습니다. 6번 타자로 오늘 또 박건우 선수가 나오게 됐어요. 우타자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이 올로린 선수는 좌타자한테 더 좌안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박건우 선수가 이 영연습전 평가전에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일단은 좀 기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년 정도 대표팀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대표팀은 정말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나가야 된다. 이거는 이름값 물론 이름값도 중요하겠지만 컨디션이 좋은 선수 그 대회 기간에 분명히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있어요. 네네. 특히나 이제 WBC 같은 경우는 뭐 연습 경기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나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는 거는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보면은 뭐 박건우 선수뿐만이 아니고 뭐 김혜성 선수도 컨디션이 좋고 그렇죠, 맞아요. 이런 선수들을 적극 기용을 해야 돼요. 정말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근데 좋습니다. 이제 박건우가 최근에 가장 좋다고 이제 판단이 들고 또 왼손 투수니까 네.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제가 볼 땐 박건우 선수가 오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김현수 선수가 지명타자 박건우 수비를 나가야죠. 이게 정상인가요? 팍스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김현수 선수는 수비를 나가야 좀 더 타격 감각이 살아나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또 기용이 된 것 같고 그래도 득점권 상황에서 또 해결을 해줘야 한다. 어제 쿠버도 점수 낼 때 못 내니까 또 결국은 역전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 네덜란드 투수들이 볼넷 정말 많이 내줬고 또 출루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만 이 주자를 득점권을 갖다 놓고도 너무 빠르게 특히 이제 뭐 루이스 로버트 선수 그 선수가 바깥쪽으로 슬라이더 떨어뜨리면 진짜 100%로 계속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또 오늘 경기에서는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호주전 그래도 이 위원님 예상 뭐 승리 또 보고 계시는 거죠? 승리 보죠. 저는 스코어까지 네. 조심스럽게 5-1 봅니다. 5-1. 네. 저는 7-0 보겠습니다. 저는 7-0 봅니다. 더 7대0? 대한민국 타자들이 이 호주 이 투수들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대 타자도 또 이제 고영표 선수가 잘 틀어막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는 역시 이제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영표 선수가 딱딱 빠른 카운트에서 또 맞춰 잡는 투구 또 긴 이닝을 소화해 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또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또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주제 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이제 오승환 선수와 이 김서현 선수 이 미래와 현재의 뜨거운 만남
만남이라는 또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또 하나와 삼성의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두 선수 어제 평가전에서 각각 양팀의 불펜 투수로 등판해서 1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는데요. 오승만 선수는 6회 말에 등판하면서 16개의 공 던졌습니다. 1이닝 무실점이었고요. 최고 구속은 144km. 뭐 아직까지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모습이기는 했습니다만 김선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9회 초에 또 등판을 했죠. 12개의 공을 던졌고요. 패스트볼 8개, 커브 2개, 포심도 하나, 포심 하나, 투심, 패스트볼 뭐 하나씩 뭐 이렇게 던졌다 얘기를 하는데 직구 8구, 포심 1구, 투심 1구 이게 뭐죠? 일단은 이 구정 분류를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최고 구속이 155km까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 두 선수 이 사실은 오승환 선수 지금 이제 전성기에서 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김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뭐 30세이브 하고 싶다, 50세이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진짜 당찬 신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김선 선수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시범 경기, 연습 경기 9위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 연습 경기는 연습 경기일 뿐.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김선 선수가 결과가 좋지 못 타더라도 저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어쨌든 그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거는 시즌 때 나타나는 거고 작년에 우리 그 신인 선수들 중에 신인은 결국은 이제 그 시범 경기 연습 경기 많이 믿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김도영 선수.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전혀 다르죠. 만원 관중 앞에서 정규 시즌을 치르는 거랑 관중이 없는 시범 경기랑 아예 다르다는. 그래, 이게 뭐 김도영 선수도 있었지만 LG 트윈스의 또 송찬희 선수도 또 시범 경기 때 얼마나 뜨거운 이 타격감을 또 보여줬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규 시즌 그리고 전에 이제 그 누구야 안쌤 나오셔가지고 안경현 위원님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자기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 때는 집중이 잘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신인 선수들은 그렇진 않은데 이제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좀 안 되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다가 근데 이제 딱 정규 시즌 시작하고 이제 관중들 이제 응원 소리 함성 소리 딱 들리고 타석이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긴장되고 집중이 빡 돼가지고 공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돼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만 딱 들어봤을 때는 그렇지. 이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A님 요거 생방이에요. 생방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생방입니다. 네. 아무 의미 없죠. 3월 4월 엄청 잘 하던 팀 고꾸라지는 거 보면 지금은 역시 또 무의미하다. 이상님께서 또 잘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두 선수의 등판 소감 생각만큼 괜찮게 들어갔던 것 같다. 김선현 선수는 직구만 한가운데로 자신있게 던지자는 생각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김선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차다. 확실히 캐릭터가 당차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젊은 선수, 신인 선수다운 그런 모습이고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뒤에서 코칭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겠지만 네. 제일 큰 거는 본인 스스로가 던져보고 얻어 터져 보기도 하고 삼진 세 개씩 막 잡아보기도 하고 자신감을 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좀 경험을 쌓아야 이제 그때부터 자기께 진정한 자기께 이제 만들어지는 뭐 그런 과정이 되는 거지. 네. 지금은 잘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이 김선 선수의 공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 경기에서 뭐 성적은 둘째 치고서라도 뭐 9위 뭐 150 몇 킬로 탁탁 나가고 9위 같은 것도 뭐 상대 타자 배트가 뭐 밀릴 정도니까. 게다가 이 선수가 약간 패스트볼이 깨끗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테일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슝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와 진짜 김선현 선수 구위가 굉장히 또 좋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기대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기대 많이 되고 또 하나이글스 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네, 전력 보강도 성공을 했고 좋은 신인들 계속 이제 뭐 계속 입단하면서 것들이 이제 쌓여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문동주, 김선현 이 두 선수가 또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하나이글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승환 선수는 KBO 리그에서 통산 12시즌 동안 370세이브 기록한
뭐 레전드고 이미 뭐 레전드 발언에 올랐죠. 그리고 김선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신인왕 영순이 마무리 투수 하고 싶다, 뭐 50세이브 거두고 싶다, 정말 당찬 패기를 보여주는 선수이기는 한데 오승환의 후계자, 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오승환의 후계자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선수, 사실 이미 뭐 고우석 선수가 뭐 제2의 오승환이다 이런 이제 타이틀을 가져간 느낌도 좀 있고 좀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선수 본인도 좀 노리는 것 같기는 한데 김선 선수 어떻게 보세요 또 향후? 제2의 오승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고우석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밖에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오히려 9위는 구속은 고우석 선수가 더 빠르지. 네 맞아요. 전성기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른데 고우석과 오승환은 약간 그 체격 체형도 좀 비슷하죠. 것 같기도 하고 던지는 스타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2의 오승환은 고우석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선 선수는 약간 오승환 선수랑 비교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비슷한 선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155kg 저렇게 던지는 투수가. 그러면서 있었나? 이제 마무리까지 또 잘 했었던 뭐 지금 뭐 채팅창에 김서현은 제2의 구대성 또 VM 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또 구대성 선수랑 비교하기에도 살짝 또 스타일이 참 다른 것 같고 구대성 선수는 또 특이 폼, 폼도 또 독특했지만 또 다양한 또 변화구를 또 구사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아 공 빠른 정우라 뭐 황태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임창용 선수랑 비교하기도 이게 또 팔각도가 또 살짝 좀 다르니까 그렇지. 어떤 선수랑 또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선 선수가 뭐 제1의 김선이 되는 게 뭐 가장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쵸, 여기 나와 있네. 뭐야? 제1의 김서현. 김서현은 그냥 김서현이다. JJJD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좀 보니까 뭐 오승환 선수도 현재까지 지금 뭐 컨디션 잘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또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저런 페스트볼을 뿌릴 수 있는 원인이 뭘까 또 비결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나는 이제 지금은 모든 걸 다 좋게 보려고 해요. 네. 좋게 봐야만 합니다. 그렇죠. 시범 경기 때니까. 네. 모든 걸 좋게만 봐야 돼. 사실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아요. 야구 선수는 어쩔 수 없어. 결과가 그쵸. 실패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기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 그렇죠. 이제 시즌이 한 달도 안 남았어. 지금부터 이제 막 엄청나 시범 경기 시작하면은. 여유가 아직도 있다고는 하지만 선수들 엄청난 프레셔를 받습니다. 이제 올 시즌 과연 내가 어떤 성적을 낼까? 팀이 또 어떤 성적을 낼까? 내가 얼마만큼 야구를 잘할 수 있을까? 아 이제 진짜 실전이다. 이런 생각. 네. 혹시 부상 당하지 않을까? 언제 또 못해서 내가 또 2군에 내려가지 않을까? 뭐 다양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시범 경기와 동시에 이제 막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결과가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까지 말라고 해도 까야 될 상황들이 4월 달부터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가 부진할 때 까줘야 되고 연패에 빠져 있는 팀들도 까줘야 되고 사건 사고 친 놈들은 더 까줘야 되고 너도 좀 아니 왜 저럴까 가만히 있는 나를 그런 날이 이제 4월 달 되면은 본의 아니냐. 그리고 팬들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 우리 같은 그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팀들은 사실은 쓴 소리, 싫은 소리, 팬들도 그런 소리 사실은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듣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그거 하라고 돈 주는 거니까. 갑자기 뭐 딴 3000% 빠져가지고 왜 그러는데 이제 물어보는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시즌 시작이 이제 다가오니까. 여러 생각 나 그래도 이 안에 내가 야구가 아직 있어. 아이고 지난해 뭐 이런 얘기 다 하셔놓고 지금 이미 뭐 안치홍 의원님 뭐 역시 뭐 시원한 앙카 콜라 뭐 이런 얘기 하고서 이제 와가지고 왜 또 그래 엄살 부려. 하여튼 오승환 언제까지 할까? 오승환 왜 이렇게 오래까지 선수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예 이거 달래다 했더니 그 나는 오래까지만 했으면 좋겠어. 왜요? 오승환 왜요 왜요? 그리고 물려줬으면 좋겠어. 자기 그 최고의 자리를 뭐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가 없으면 구단에서
더 하자고 얘기를 하겠지. 하긴 하긴. 당연히 먼저 그러겠지. 아 그리고 저는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물론 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또 그 정도로 이 커리어를 쭉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될 때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러고 딱 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성격 스타일의 또 선수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한번 또 제대로 다시 한번 또 지난해 약간 좀 주춤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또 떨쳐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한가는 삼성의 최하위라는 전문가들이 있던데 위원님은 아니시죠?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을 해야지 올 시즌 성적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예상일 뿐이죠.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거예요. 전력 보강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 중위권을 다퉈야 되는 팀들 그리고 하위권을 맴돌았던 하나의 글쓰 또는 뭐 중위권을 기대했던 뭐 롯데자이언츠 이런 팀들이 결국은 다 보강이 됐잖아요. 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 부진했던 두산 베어스도 보강이 됐고 이렇게 보강이 된 팀들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던 뭐 SSG나 LG 트윈스나 이런 팀들에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위가 확 떨어지진 않는단 그쵸, 말이야. 그런데 이제 중위권,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팀들이 보강이 되면은 당연히 전력이 상승되니까 기대치도 올라가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삼성은 지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나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예상을 뒤집어 주세요. 박진만 감독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 선수 3명이 S급인데 최하하면 이것도 또 코미디 아닌가요 하셨는데 봄날님 말씀처럼 지난해 이제 WAR로 놓고 봤을 때 3명이 쌓은 WAR이 팀 전체 WAR의 50%를 넘었대요. 이게 외국인 선수 3명 도입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 그것도 처음인데 이것도 처음이래요. 그 이런 팀이 가을야구 못 간 것도 처음이래.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이 너무 못한 거지. 진짜.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잘했는데 받쳐주지를 못한 거지. 근데 올해는 외국인 선수들이 지난 시즌만큼의 성적을 내면서 국내 선수들이 조금만 뒤에서 받쳐주고 재기량 발휘하면은 충분히 뭐 상위권도 가능한 거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오승환은 늘 자기 이길 수 있는 후배가 있다면 언제든지 내려올 생각이 있다 늘 밝혔던 걸로 압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 내에서 오승환 선수 뒤를 이을 만한 제목이 안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오승환이 아직도 잘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야구 수준이 처참하다는 거죠. 87년생 선수는 다른 리그는 다 도태돼서 한국만 롱런 얼마 아닙니다. 지금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0 넘은 벌렌더가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받았고 맥스 슈어저 선수도 여전히 뭐 내셔널 리그에서 잘 던지고 있고 뭐 디그룸이라든지 아 메이저 리그도 이 투수들 중에서 이제 나이 먹고서도 잘하는 선수들 많아졌고 또 이제 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막 그렇게 보실 필요 예. 이 노장 선수들이 잘한다고 해서 리그의 수준이 낮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이 특출나게 좋은 활약 또 특출난 뭐라고 해야 될까 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뭐 리그의 수준이 떨어져서 뭐 요거는 저는 일단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 그래 린드블럼 아두치 뭐 그때도 또 누구 있었는데 그 세 명 자리도 프로 못 갔었다고 롯데자이언츠 또 얘기를 예전에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김서현 선수 얘기도 잠깐만 좀 봤을 때는 이 직구 베스트볼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전성기 오승환 선수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의 김서현 요거는 아니, 사실 아니죠 쉽지 않죠 그죠? 아니 네. 아니 이번에 갔을 때도 뭐 김서현 선수 볼 그 이렇게 경험했던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오승환의 전성기 때 구위하고는 구속 자체는 김서현 선수가 한 5kg 이상은 더 나오지 네. 오승환은 140kg 후반대에 기록했으니까 근데 구위 자체는 아직 게임이 안 된대 왜냐하면 역시나 투구 폼 팔의 각도 이런 게 타자 눈에 굉장히 좀 익숙하고 잘 들어오는 그런 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선 선수가 구속에 비해서 그렇게 구위가 강하지는 않다. 그런 타자가 느끼는 예, 네. 상대해본 타자들이 하는 얘기 그런 소감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근데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이폼, 이 좀 약간 이 키킹 동작 이런 것들이 이 타자들의 타이밍도 또 뺐기 때문에 조금 진짜 구속보다 더 빠르게 들어오는 느낌이다. 그래서 괜히 돌직구라는 또 별명이 생긴 그렇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폼에서 찾아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구위 자체가 약간 위에서 밑으로 이제
꽂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공끝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구위가 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 눈 속임이야. 그래요, 그래요. 그게 제일 큰 거거든. 상대를 속여야 되니까. 속여야 되거든.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게 뭐 그렇게 거기 떠오르거나 이럴 수는 없어. 아 절대. 그래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아 리즈 선수였나? 뭐 100, 공이 막 160 막 이래도 폼이 깨끗하게 들어오는 선수는 딱딱딱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타이밍이 맞으면 그런 거는 칠 수 있다. 근데 딱딱 따닥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은 이거 공이 좀 150 초반 뭐 이래도 그거 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떠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딱 따닥 이건 누구한테 주영님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여튼 구속에 비해서 구위가 좋은 선수들이 확실히 좀 롱런을 하고 공략하기가 더 어렵다. 네. 아 그래서 뭐 우리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구속 대비 뭐 구위 좋은 선수 뭐 누구 있냐? 예전에 진짜 오승환 안지만 아. 내가 이제 경험해본 최고의 그 직구 구위는 신철인. 아 신철인 선수 예전 현대에서 뛰었던. 네네. 그런 선수들이 있고 또 구속에 비해 리즈 선수는 진짜 뭐 저도 쳐봤지만 구속에 비해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은 안 받아요. 최대성 옛날 롯데. 롯데 잔치. 최대성 선수도 157km, 158km 던지는데 구속이 그런 느낌이 좀 안 들고. 아하. 오히려 막 오승환 안지만 이런 선수들은 140km 중후반인데. 그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고. 그러네, 그러네. 지금 제 채팅창 보니까 공 150 넘는 선수들 많았었는데 최대성, 뭐 엄정욱 이런 선수들은 구속만큼 대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나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에 비해서 이제 좀 깔끔한 공이라고 하잖아요. 깔끔한 패스, 깨끗한 그렇죠. 깨끗한 공이 들어왔다는 건 사실 이제 타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공이지 않았을까? 뭐 조심스럽게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립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제 세라피모님 말씀처럼 김선 선수 적어도 이번 시즌, 다음 시즌 2년 정도는 지켜보고 오승환이 되니 다른 선수 후계자를 논하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데뷔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시범경기, 연습경기 뭐 나와가지고 1이닝 던진 걸로 또 뭐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저희가 좀 약간 설레발을 떠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구위 하나만큼은 진짜 눈에 띄는 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한번 또 댓글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선 선수 공이 지저분하던데요. 아 저도 놀랐던 게 그 깨끗한 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패스트볼을 던져도 그냥 쭉 이러면은 작대기 직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속이 빨라도 슉 이렇게 들어오면 작대기 직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선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슝슝 이렇게 꺾이는 약간 우타자 몸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팔 각도가 옆에서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팔이 약간 옆에서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야랑 겹쳐였다. 우리가 일자랑 이제 오케이. 가장 이제 수평하고 가까운 거지. 네. 팔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서 이런 팔의 위치로 던지는 선수들의 공이 깨끗하게 잘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눈높이하고 비슷하거든. 근데 이제 위에서 이제 내리꽂는 타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점에 맞춰가지고 타이밍을 딱 재야 된다고. 그렇죠. 옆에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을 따라가면 맞는 면이 많잖아. 그지? 근데 위에서 나오면 어떠한 점으로 하나 딱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공략하기가 더 어려운 거지. 근데 강하게 던지고 또 강한 구위 빠른 볼을 던지려면 역시나 팔이 위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옆에서 나오는 게 스피드는 훨씬 더 빨라요. 빠르다고. 근데 김세현 선수가 그런 부분이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뭐 공이 잘 보이니까 뭐 잘 공략 뭐 난타당하겠지 잘 때리겠지 이게 절대 아닙니다. 공의 무브먼트가 그 구위와 그 구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근데 김선 선수는 약간 이렇게 싱커처럼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는 네. 그런 궤적의 볼을 구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엄청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오타자한테. 근데 아하. 그게 약간 가운데서 웜 쪽으로 들어가야 위력을 발휘하지. 부러지는 배트들이 많이 나올 거란 그렇죠. 말이야. 근데 이게 밋밋하게 약간 몰리고. 가운데랑 바깥쪽으로 시작이 돼서 가운데랑 웜 쪽으로 슥 들어가면은 난타당할 확률이 또 높은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던져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안현님 개인적으로 선수 시절 경험해본 바로는 최고 묵직한 직구를 던지는 투수 누구인가요? 신철인. 방금 말씀드렸죠. 무슨 안지만 신철인. 안지만 신철인. 그냥 그 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한 150 초반대? 안 돼요. 이 정도는. 철인 형은 140km 중반. 아 그러니까요. 신철인 선수는 더 빨라진다 안 하는데. 네. 근데 진짜 너무
그 공끝이 너무 힘이 있게 쭉쭉 들어와. 오승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삼성 왕조를 경험했던 투수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권호준, 권호준, 정현우, 권혁, 권혁 마찬가지. 안지만 마무리 오승환 이 다섯 명까지. 아,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삼성이 뭐 5회 이후에 승률이 뭐 9할 9푼 몇인가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 네. 그렇지. 실점을 아예 안 하니까 안 할 수밖에 없어. 불펜들 그 멤버들이 때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선발 투수들 많은 이닝 던질 필요도 없어. 그렇습니다. 네. 레일리 공은 왜 좌타자들이 치기 어렵다고 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레일리 선수도 역시 이제 폼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김대유 선수 이런 선수.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 왼손 투수들, 왼손 투수들이 그런 타입의 투수들로 한 번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뭐 들든지 프로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왼손 투수는 그게 큰 이점이에요. 약간 사이드암과 옛날에 그 삼성의 뭐 임현준 뭐 이런 선수들처럼 네, 그렇죠. 이제 자원 사이드 그런 선수 이제 재구만 갖추게 되면 사실은 원 포인트로 요긴하게 활용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왼손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택도 나는 나쁘지 않다. 본인의 몸에 맞는 좀 폼을 독특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 것도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본인이 프로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요긴하게 자기가 정말 인정받고서 활약하면은 10년 이상 진짜 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 투기펌이 또 무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저희 일단 호주전 한번 먼저 치르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내일입니다. 이제 금요일 이제 이 일본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4년 만에 한일전, 야구 한일전이 또 이 임박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009년 대회에서 한국 일본과 맞붙어서 연장 10회 승부 끝에 3-5. 아, 이때 이치로 선수에게 통안의 역전 적시타 허용을 하면서 임창용 선수가 고개를 이제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준우승, 대회 준우승을 기록했었고 2006년 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 만나서 세 번이나 만났는데 앞선 두 번 이겼는데 마지막에 한 번 져가지고 그 떨어졌었잖아요. 그때는 룰이 좀 이상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이 또 번번이 1라운드에서 2013년, 17년 대회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대결이 또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LB.com도 이 WBC 역대 최고 경기 이 10선에 2009년 2회 대회 결승전 한국 대 일본을 1위로 또 선정을 했었거든요. 이때 경기가 정말 저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9회 말에 다르비슈 상대로 이범호 선수 동점 적시타. 야, 이때 진짜 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범호가 그것 때문에 일본 진출을 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 교실에서 볼 때 다들 막 들썩들썩 했었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 일본을 국제대회에서 이 WBC에서 만나지 못했었는데 14년 만에 WBC 대결이 또 임박했습니다. 지금 뭐 일본 주요 전력 뭐 보면요. 현역 메이저리거들 총 동원했습니다. 뭐 스즈키 세이야 선수는 또 하차를 했지만 뭐 요시다 마스타카, 뭐 라스 눕바, 뭐 오타니 쇼헤이, 다르비슈도 있고 이 선수들 외에 지금 뭐 일본 프로야구에서 날고 긴다는 선수들 모두 합류를 했습니다. 사사키 루키,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든지 아니 무라카미 무나타카라든지 정말 리그를 폭격한 MVP들까지도 지금 다 출동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급 전력이다. 특히 뭐 미국 도미니카와 함께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 단연 뭐 일본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 대한민국 대표팀이 또 그래도 한번 맞서 봐야죠. 일본 대표팀에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본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리 팬들의 생각도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은 좀 솔직해집시다. 아, 왜 또 시작부터 이렇게 지고 들어가요? 아니, 아니, 뭘 지고 들어가?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내는 것 자체가 질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솔직하게 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니야. 뭐, 다른 방송사들 다 똑같이 방송 3사, 뭐, 한국이 뭐가 되면 뭐, 이길 것 같습니다. 뭐. 아이, 질 것, 그러니까 전력만 놓고 딱 봤을 때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실 솔직히, 저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한 수 아래인 게 사실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단기전 그리고 야구라는 이 스포츠가 가장 이변이 또 잘 일어나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하는 팀도 7할 승률 하기 힘들고 아무리 못하는 팀도 3할 밑으로 떨어지기 힘든 게 또 야구인데 뭐 한번 붙으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한 게임은 야구가 그렇죠. 그게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하더라도 나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 일단은 투수력이 넘사벽이야. 근데 투수력이 얘네들이 받쳐주고 있는 수비력까지 이게 너무 탄탄하니까 비집고 들어갈 팀이 안 보여. 진짜로 이게.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그 일본 출장을 갔다 왔을 때 뭐 네. 감독들, 코치들하고 이제 선수들하고 얘기 이제 WBC 얘기 그때가 한참 이제 뭐 일본 대표팀도 우리나라 대표팀도 이제 일본이 넘어와 가지고 막 뭐 준비하고 이런 기간이라 네. 그 얘기가 진짜 주된 얘기였어요. WBC 얘기가. 근데 우리나라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수비력과 투수력이 너무 세다. 맞아요. 그게 진짜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이제 이 한일전 선발 투수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선수 역시 이제 다르비슈이기는 합니다. 일단 중국전 선발로 오타니가 내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못하는 선수는 이제 에인절스의 개막전에 또 등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일단 좀 맞춰서 이렇게 등판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다르비슈 선수 뭐 나머지 뭐 사사키 로키라든지 아니면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든지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4명의 선수 중에서는 아 그래도 다르비슈가 그나마 좀 해볼 만하자. 근데 이 선수도 샌디에고 지금 1선발입니다. 1선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긴 하죠. 나는 네. 이기고 지고도 뭐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정말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선수 예를 들어 박병호 선수가 그 타석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김혜성이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그 선수를 사례로 홈런이나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일단 승부할 수 있는 아까 투구수 제한도 있기 때문에 공 잘 보고 일단은 커트 해서 끊어낼 수 있는 또 상대 투수를 괴롭힐 수 있는 타자들을 또 기용해 보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또 방법일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연타 많은 안타를 생산해서 득점을 올리기는 제가 볼 때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타 하나의 득점이 이뤄질 수 있는 라인업을 고려해보는 게 오히려 나는 더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뭐 볼넷이나 실책 뭐 실책이 나올 수도 있고 출루가 됐을 때 막 도루하고 막 진루타 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안타 없이도 득점을 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확률, 그러니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라인업을 구사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맞다. 그래서 아. 그 확률이 어떤 확률이 높냐 그게 장타보다는 컨택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기용을 하는 게 오히려 일본전은 더 좋은 그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댓글창 보니까요. 아무래도 일본 최전성기 라인업이라 힘들겠지만 야구가 업셋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또 업셋을 노려봅시다 얘기해주신 하재원님도 계시고요. 네. 일본 애들이 긴장을 진짜 많이 해. 아 우리나라랑 게임을 하면 안 하던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 아, 그랬었죠. 네.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은 대한민국과 하면 항상 긴장하고 언제든지 자기네들도 질 수 있다라는 팀인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일본 대표팀은 긴장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아. 보면 재작년이구나. 도쿄올림픽 우리 대회할 때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시작부터 막 흔들리고 볼넷 막 던지는 거 봐봐. 네. 걔는 이닝당 한 경기 9이닝당 볼넷이 1일 한 개도 안 되는 수치인데 그러니까 MPB에서 1점대를 두 시즌 연속 기록한 선수인데 그러니까 긴장 많이 해 걔네들. 그래서 아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일본 대표팀은 이번 WBC 때 전 국민적인 지금 기대와 인기 그리고 이제 응원을 받고 있거든요. 당연히 뭐 우승해야 된다. 우승하자. 이제 2회 대회 이후로 뺏겼었던 도미니카와 미국에 뺏겼던 우승 가져오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강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늘 호주전을 이기게 되면은 내일 경기는 사실 부담 없이 해도 되죠. 아하 그렇죠. 우리가 내줘도 돼요. 있으니까. 우리는 네. 일본은 대한민국을 꺾는 게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우승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하. 한 경기 저도 의미 없. 그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 그래. 우승이 다시 만나면 있어서는, 되니까. 네, 다시 만나서 뭐 그러니까 중결승에서 만나면 되니까. 만약에 오늘 경기 우리가 예상 밖으로 그냥 뭐 고전해서 패하게 되면은. 내일 경기는 진짜 올인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일본 잡아야죠. 그래야지 2라운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이거 다 이렇게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이 제이리님께서도 예전에도 일본보다 잘해서 이기고 그랬던 건 아니죠. 힘든 건 맞지만서도 뉴욕맘님께서도 월드컵 축구 대한민국 대표팀이 포르투갈보다 실력 좋아서 16강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단기전에서는 선수들의 투지와 의지 응원해야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상대로 2전 2승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가 사실 포르투갈보다 더 잘하냐? 또 그건 아니지, 그치, 아니지 않습니까? 해봐야 알아.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야. 맞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우리 마지막에 그 황희찬이 골 넣었을 때 어느 나라랑 했을 때야? 월드컵 때. 월드컵 때? 그게 포르투갈이죠. 그게 포르투갈이야? 네, 네, 네. 그때 진짜 울었잖아. 아, 진짜 그때 진짜 울었어. 그때만큼의 그 기운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네. 우리 대표팀한테 진짜 많이 전달이 돼서 우리가 방송할 때도 WBC로 인해서 좀 이 즐거운 정보를 계속 이제 제공을 또 해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날이 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일본 대표팀이 강하기는 하지만 뭐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가 일본 대표팀 뭐 WBC나 아니면 뭐 프리미어 1이나 이럴 때 이겼을 때 뭐 그때라고 생각해보면은 뭐 그때는 뭐 일본이 더 우리나라보다 안 강했어요. 항상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 단기전 특히 또 이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또 투지 예전에 또 그것도 생각나요. 이용규 선수가 2루 도루 하다가 이제 무릎에 머리 맞고 헬멧 깨져가지고 그때 그런 장면들 또 이제 선수들이 정말 절박하게 또 그리고 사실 지난 몇 차례 국제대회 뭐 2013년 뭐 2017년 아니면 지난해 도쿄올림픽까지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대표팀에 또 실망하셨던 부분이 뭡니까? 아, 좀 예전에 그 절박한 모습이 안 보이는데? 아, 왜 또 지고 있는데 껌 씹고 있고? 지고 있는데 왜 이 웃고 있고? 뭐 경례 뭐 이상하게 하고? 뭐 지금 뭐. 누가 경례를 이상하게 예전에 했어? 왜 김태균 선수도 저 국기에 대한 그 경례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뭐 자기 군인도 아닌데 이걸 왜 해. 그래가지고 한번 또 논란이 됐었던 것도 있었는데. 요번에는 또 이제 대표팀이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좀,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잘할 거예요. 네. 네 잘할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일본전에 지금 수영해서 와야 돼요? 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 뭐 대회 안 끝났잖아요. 네 대회 안 끝났기 때문에 또 1라운드에도 진출할 수 있고 또 나중에 4강에도 올라갈 수 있고 준결수 나중에 만나서 일본 대표팀 또 나중에 또 만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진짜 그 용규가 2루에서 딱 슬라이딩하면서 무릎에 딱 부딪히면서 헬멧 깨졌을 때 그때 이겼잖아. 일본 그때 그 헬멧 일본 제품이야. 아 그래요? 그렇게 뭐 만들지? 약해 빠져가지고. 아니 뭐 무릎에 뭐 한번 부딪혔다고 이거 깨지면 그거 어떡해? 네, 메이드 재팬이야. 미준호 거야. 아 그래요 그래요. 삼성사랑님 김성근 해설이 늘 강조한 게 일본은 플랜대로 올라가면 교과서적인 플레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또 응용력이 좋다. 그 변수에 일본은 항상 당황했다. 그걸 노려야 한다. 이 당황하는 모습.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도 사실은 이제 프리미어 1리 때 오타니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투구수 이제 사실은 이제 오타니 선수 요 정도만 쓰셔. 이 소속팀과의 합의된 부분 때문에 조금 일찍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경기가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또 대표팀이 노려봐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담 없긴 하지만 8강에서 네덜란드 만날 가능성 커버여서 그래도 일본 잡을 수 있다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라피모님 말씀. 그 한일전에 가져다 주는 이 중압감, 무게감 이런 거는 이제 에드먼 선수도 알 만큼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뭐 야구 팬 여러분들께서 아, 일본이 잘하니까 뭐 일본전은 져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날 이 국제 대회 WBC를 또 이 야구 대표팀 한 대 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야 한일전인데 이렇게 져도 된다는 그렇지. 분위기가 있다고 이 생각을 또 못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일 진짜 7시 진짜 팍 터지겠다 진짜. 아, 오랜만에 진짜 모여가지고 삼삼오 모여서 진짜 소리 지르고 다 하는데 아, 난 내일 또. 일본 출장을 가야 돼요. 아이고 또 일본 출장 가세요? 일본에 가셔서 본토에 가셔서 기운을 좀 대표팀에 불어주세요. 한국 유니폼을 입고서 돌아다닐 거야. 좋네 좋네. 유니폼 좋습니다. 네. 최근 3.1절에 난리 나서 진짜 지면 난리 남. 또 이제 현철 씨가 또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었죠. 맞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또 기원합니다. 일단은 오늘 12시에 열리는 호주전이 또 가장 중요하겠죠. 호주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첫 경기 첫 단추 잘 꿰고 일본 대표팀도 잘 만나서 또 한번 이변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제 가가지고 또 호주전 봐야죠. 호주전도 보고 또 내일 이제 일본전까지도 저녁 7시에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나눌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주말 잘 보내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